나자 봐봐라. 같이 가자. 내 숨 막힌다. 저 이제 진짜 자야 될 것 같은데 영상 하나 뽑고 잘게요. 제가 이 게임을 처음 샀을 때만 해도 얘들이 개념이 있나 없나, 이 게임이 왜 이리 비싼데 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이번에 제 사촌과 함께 플레이를 쭉 해오면서 지금은 좀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제는 10만원이고 나발이고 한 달을 밤새도 한 클래스 정복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하면서 살짝 두려움까지 생겼습니다. 특히 악몽 단계에 접어드는 이 레벨 50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어요. 우선 제가 키우는 바바리아는 아직도 힐윈드로 갈지 이 출혈 빌드로 갈지 고민 중이기 때문에 이 빌드에 대한 건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할 것 같고, 오늘은 제가 50까지 플레이해온 과정과 그 이후에 대해 빠르게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우선 좀 스피디하게 플레이하실 분들이 아니시라면, 이 게임은 시네마틱 영상과 더빙이 너무 완벽하게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최대한 메인캐와 사이드 퀘스트들을 병행해가며 스토리를 음미하시면서 플레이하시기를 말씀드리고 싶지만, 일단 빠른 레벨업을 원하시는 분들은 완전 메인퀘스트를 위주로 깨지는 게 좋습니다. 저도 그냥 메인퀘스트만 주구장창 깨다 보니 이 레벨 50까지 하루 반나절밖에 안 걸렸어요. 물론 잠은 2시간만 잤습니다. 다만 이 레벨 40 이후에는 잠시 개안 오르는 타임이 있어서 저는 그때서야 이 사이드 퀘스트와 던전들을 돌아주기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메인 퀘스트만 플레이할 경우 이 명만 포인트를 얼마 못 올리기 때문에 살짝 보너스 혜택들을 얻지 못하게 될 수 있는데, 그래도 걱정 마십시오. 이것들은 추후 탈 것을 구한 뒤 한 번에 조져주면 오히려 시간 절약이 되기 때문에 조금 미뤄둬도 괜찮았습니다. 우선 저는 저랩 때 이 약초 상점에 가서 경험치 물약을 만들어 사용한 뒤 그냥 무조건 메인 퀘스트와 지나가다 보이는 이 월드 이벤트를 통해 레벨업을 해줬고, 동시에 제 핸드폰이나 보조 모니터에다가 릴리트의 석상 위치를 띄워놓은 상태로 이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한 석상들부터 챙겨가며 플레이해줬어요. 근데 저랩 때는 릴리트의 석상을 놓쳤다 해서 굳이 돌아가서 다시 먹고 하시면 오히려 시간 낭비이기 때문에 일단 그 석상들도 탈 것이 생길 때까지 가만히 두고 이 자연스럽게 진행해주시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전투의 경우 제가 혼자서도 해보고 파티 플레이도 해봤는데, 웬만하면 이 파티 플레이를 통해 플레이하시는 게 빠른 레벨링에 큰 도움이 되었고, 이 난이도 면에서도 훨씬 편했기 때문에 일단 빨리 악몽까지 가고 싶다 하시면 마음 맞는 사람이랑 같이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상대방과 레벨 차이가 크게 난다 해도 그 사람이 악몽 난이도에 가지 않는 한 이 어차피 레벨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서로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이 오히려 서로 윈윈이 가능해져서 좋았어요. 이 게임은 뭔가 솔로보다는 파티 플레이에 유리한 게임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액트4에 도달하게 되면 드디어 탈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저는 이 탈 것의 기본 속도와 질주 속도 모두 만족스러웠어요. 이 중간중간 몹들이 가로막고 있을 때는 점프가 안 되어서 이 돌아가야 하는 불편함은 좀 있었지만, 그래도 조금 쳐맞는다 해서 이 바로 말에서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진 않았어요. 이 게임에서는 안다리엘 누님을 잡고 나면 이 탈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데, 일단 우리 안다리엘 누님이 예전보다 몸매가 조금 많이 죽었긴 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습니다. 우선 저는 탈 것을 얻고 나서 바로 그동안 놓쳐왔던 릴리트의 석상들을 찾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물론 탈 것을 얻었다 하더라도 이 릴리트의 재단들은 이 전역에 걸쳐 총 160개 가까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한 번에 전체 맵을 도는 건 미친 짓이고, 그냥 퀘스트가 있는 지역들을 위주로 하나하나 깨주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리고 또 탈 것이 생겼을 때 한 번에 해주면 좋은 게 바로 이 힘의 전설을 얻는 거였는데, 어차피 랩 32전까지는 레전드템 드랍을 거의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레전드템을 신경 쓰는 건 그냥 30랩쯤 탈 것이 생기고 나서부터 해줘도 이 전혀 늦지 않았던 것 같네요. 근데 저는 제일 처음에 이 힘의 전설에 붙어있는 이 옵션들이 이 레전드템에 붙어있는 옵션들의 전부인 줄 알고 이 생각보다 종류가 얼마 없네 뭐 그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진짜 좋은 옵션들은 힘의 전설로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아닌 템 자체에만 붙어 나오는 이런 고급 옵션들이 있다는 걸 나중에서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더 고렙이 되면 이 레전드템보다 좋은 고유템, 신성템, 그리고 이 선조템까지 등급이 더 많으니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탈 것을 얻고 이 저랩 때 쉽게 즐길 수 있는 컨텐츠는 이 모여드는 군단이라는 이벤트였는데, 여기서는 지역별 사람들이 모여들어 짧은 시간 동안 스폰되는 몹들을 잡고 보상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이벤트였어요. 근데 저는 여기서 항상 레전드템이 등장을 해서 초반에 많이 활용했던 기억이 나네요. 하여튼 이때쯤부터는 이런 작은 이벤트와 메인퀘스트를 계속 진행해 나가시다 보면 랩 40까지는 금방 가는데, 사실 이때부터 저는 파티 플레이를 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간이 혼자 할 때 가장 좀 지루했던 구간이기 때문이에요. 하여튼 저는 제 사촌과 함께 이 반나절 동안 빡겜을 한 끝에 드디어 악몽 난이도에 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때부터 난이도가 확 올라가서 템을 맞추기 전까지는 오히려 더 파티 플레이가 필요했던 것 같네요. 하여튼 이때는 이제 완전 새로운 컨텐츠들이 열리게 되는데, 그중 첫 번째가 바로 이 정복자 보드였습니다. 이 게임은 랩 50부터 이 정복자 포인트를 통해 캐릭터를 강화시키고
시킬 수 있게 되는데 이 정복자 포인트는 50렙 이후 레벨을 하나씩 오를 때마다 총 3개였나 4개의 포인트를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보이는 이 보드가 저는 끝인 줄 알고 좀 실망할 뻔했었는데 알고 봤더니 여기 끝에 보이는 이 보드 연결 관문이라는 거 찍어주게 되면 다음 보드로 연결시켜 또 찍어줄 수 있다고 하네요. 심지어 보드들을 회전시켜 나에게 더 적합한 노드들도 연결시켜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속에 존재하는 노드들은 이 일반, 마법, 희귀, 전설 총 4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일반 노드의 경우 그냥 릴리트의 석상처럼 기본 스탯이 증가했고 전설 노드의 경우 아주 강력한 기술 자체 데미지를 높여주거나 특정 능력을 부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해준다고 하네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 보면 이렇게 비어있는 슬롯도 보이는데 이건 제가 인장을 사용한 던전을 클리어하고 났더니 여기 박을 수 있는 노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걸 보고 나서야 아 이 게임 한 달로 못 끝내겠다 싶었던 겁니다. 다음 50렙이 되면 새로 생기는 컨텐츠로 이 속삭임의 나무라는 컨텐츠가 있었습니다. 지금 맵에 보시면 막 다양한 아이콘들이 생긴 게 보이실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아이콘들마다 이 다양한 임무를 부여해주는데 여러분은 이 임무들을 수행하시면서 이 섬뜩한 축복이라는 걸 여러 개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처음에는 저도 이게 뭔가 싶었는데 이게 알고 봤더니 이 10개씩 모은 다음 이 나무 형님한테 가져다 주니까 이 다양한 보상들을 얻을 수 있는 거대 보관함을 얻을 수 있게 해줬었어요. 근데 이게 좋았던 게 여러분이 필요한 부위를 이 고를 수 있다는 게 좋았습니다. 그리고 가끔 보상이 뜰 때 거대 보관함 중에서도 이 전설 거대 보관함이 뜰 때도 있었는데 그걸 까보면 한 번에 레전드 템이 여러 개 드랍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여튼 이 기능을 통해 템 수집도 하고 이 레벨업도 하고 진짜 무한 플레이가 가능했는데 또 하필 이걸 진행하시는 과정에서 던전을 깨다 보면 갑자기 또 인장이라는 걸 먹을 수 있게 돼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인장이란 여러분이 평소에 돌던 이 던전에 특수한 속성을 추가시켜 이 난이도를 올려줌으로써 아 그만큼 더 좋은 템들을 얻을 수 있게 해주는 마치 패스 오브 엑자일의 매핑 시스템과도 비슷해 보였었는데 이 인장 역시 티어가 존재했고 높을수록 더 좋은 템을 주었습니다. 일단 저는 인장을 통해 이 총 7번 정도밖에 던전을 못 돌아봤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몹을 잡고 드랍하는 템들 말고도 던전이 완전 끝났을 때 이 꼭 레전드 템을 하나씩은 챙겨주던데 이게 확정적으로 주는 건지 아니면 제가 운이 좋아서 그동안 계속 레전드 템을 받은 건지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템은 잘 챙겨줬습니다. 게다가 이 던전을 끝마치면 가끔 아까 말씀드린 파라곤 보드의 빈 슬롯에 들어가는 이 그리프도 주던데 이 그리프 역시 이 레벨링이 가능해 보였어요. 아 근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점은 가끔 인장에 달린 옵션들 중 아 진짜 게임을 너무 어렵게 만드는 빡치는 옵션들도 있었으니 꼭 옵션은 미리 잘 읽어보시고 하시기 바랄게요. 네, 다음 컨텐츠는 이 지옥 물결이에요. 제가 볼 때 이 지옥 물결이야말로 이 템 파밍의 최고였던 것 같습니다. 우선 지옥 물결이라는 컨텐츠는 악몽 난이도 이후 해금이 되는데 맵을 열어보시면 이 지옥 물결이 진행되는 지역에 알림이 떠 있어요. 그렇게 거기를 가보시면 온 세상이 이 지옥으로 변해 있고 악마들도 더 강해져 있는데 여기서 이 몹들을 잡다 보면 PP 파편인가 그걸 먹을 수 있게 돼요. 이 파편이 무엇이냐 하면 여기 지옥 물결이 진행되는 지역 내에 여러 상자들이 배치되어 있는데 이 상자들의 파편이 들어가야 돼요. 근데 이 상자들은 각각 파편을 요구하는 양이 다릅니다. 저는 이 중에 가장 많이 요구하는 상자를 까봤는데 바로 신성 전설템 이 바로 신발 전설템. 저는 이때부터 이거다 이제 여기서 노가다 돌자 생각했습니다. 아 근데 주의하셔야 될 점은 아 여기서 파편을 열심히 모으셨는데 한번 죽으시게 되면 현재 보유한 파편을 절반이나 잃게 되니 꼭 참고하시면 좋겠네요. 자 다음은 월드보스입니다. 이 월드보스 시간표는 제가 이거는 뭐 인터넷에 쳐봐야 알 것 같은데 이 제가 자는 동안 얘 사촌은 이거 월드보스를 깨고 있었네요. 하여튼 이 게임에 월드보스가 있습니다. 지금 제 사촌을 포함한 여러 명이 보스를 공격하고 있는데 이 중에 누군가는 지금 딜 하나도 도움 안 되는 사람이 있을 건데 괜히 열심히 하는 척 하는 사람 있는 거 알죠 이거. 제가 볼 때 사촌도 지금 이 월드보스를 잡으면 그 월드보스만의 이 특유의 템을 줍니다. 이것도 시간만 맞는다 하면 아 무조건 참여하시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마지막이 PVP 컨텐츠인데 PVP를 통해 이 붉은 가루라는 걸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물론 저는 개쫄보라 어떤 게임을 하든 PVP만큼은 최대한 기피하는 사람인데 하여튼 PVP를 통해 이 붉은 가루를 모으시면 여러가지 코스메틱 템들을 구매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여튼 이건 PVP 매니아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저는 저번 베타 테스트랑 비교했을 때 템 드랍률이 상당히 낮아져서 이 빡센 감은 없지 않아 있었지만 그래도 저는 차라리 이게 그전보다 훨씬 나았던 것 같습니다. 솔직히 베타 때는 이 레전드 템이 너무 시도 때도 없이 드랍을 해서 솔직히 뭔가 감흥이 안 느껴졌었는데 지금은 하나 드랍하면 그 희열감이 장난 아니었어요. 그리고 스킬들 역시 너프가 많이 되었던데 그래도 이제 레벨 제한이 풀려준 덕분에 그전보다 강해지는 데까지 좀 더 오래 걸렸다 뿐 어쨌든 계속해서 레벨링을 해나가며 이 템들의 위상들을 맞춰나가는 재미는 있었습니다. 하도 원래 저는 이거보다 훨씬 더 오래 플레이하고 영상을 만들고 싶었는데 하필 내일 서울에 이 방송
총 촬영이 잡혀 있어 일단 이 정도에서 올립니다. 진짜 촉박한 시간 끝에 거의 이틀 동안 밤새가며 플레이했습니다. 이제 몰아서 잘 거예요. 제가 대신 여러분들께 더 좋은 정보를 드리기 위해 내일 당일치기로 서울 갔다 돌아와서 다시 바로 디아블로 이어서 할 예정이니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겠네요. 하여튼 우리 구독자 여러분, 이제 제 혓바닥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 피곤하네요. 오늘도 여기까지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저는 최대한 빨리 돌아오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 사랑합니다.